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휴,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저기 연구원님한테 인사하는데 이것도 못 알려드리고. 예, 인사 아, 좀 네. 많이 하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나 보다. 네. 예, 하긴 저랑은 또 정말 오랜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은 쉬어요. 네. 예, 그래서 뭐볼게 있나 싶기는 한데 어떤 것좀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쉬지만 유럽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위스는 핸드폰은 아직 여전히 켜져 열려 있습니다. 있다. 예, 가치 유장은 아니라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뉴스플로는 조금 라이트할 수 있어도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몇개 있는데. 또 현충일이잖아요. 네.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할까? 오히려 트위터로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예. 이번 주그 전망을 했을 때, 그 저희 팀에서 했을 때, 네. 그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에 대해서 조금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충돌하면서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등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하방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의 그런 공격적인 발언들. 중국에 대한 네. 공격적인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더 공격적인 발언을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패턴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발언들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특히 홍콩 관련된 발언들도 하면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되고, 하지만 또 긍정적인 소식은 지속적으로 그 경제 재개 경제재개. 낙관론은 그 아주 그냥 계속 그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외로는 그 별다른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없고 그냥 지난주에 너무 많이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긴 해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은 요즘 다 비슷합니다. 컨센서스가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반등이 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네. 것이다. 예. 뭐 그런들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얘기했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 그리고 그래요? 경제 지표들도 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최저점을 이제 찍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심심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하거나 이랬을 때의 변동성이 아주 크거나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막판에 보면 항상 거의 이제 거의 지수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장중의 변동성은 이제 뭐 어떤 발언이나 트위터 쪽에서의 발언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상승 모멘텀이 이제 좀 실렸잖아요. 지속적으로 한 달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그 상승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그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30달 때문에 그 넘었죠. 유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신흥국 특히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유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멘텀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게그 유가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도 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에서 움직이면 어쨌든 괜찮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앞서서 보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유가는 플러스권의 흐름입니다. 뭐 10달러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달러까지 올라갔더니 한번 흐름을 타면 쭉그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모양입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다행히 유가는 지금은 위쪽의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따로 뭐 일정 챙겨볼 거는 오늘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시카고 에반스 시카고 아, 시, 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 중요한 지표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두 가지만 살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휴장이거든요, 미국 네. 쪽에서. 그러니까 그 외에 유럽 쪽의 움직임이라던가, 그러니까 증시 외에서의 좀 뉴스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스마트폰이죠, 뭐. 그렇게 네.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